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곽경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러시아의 볼고그라드에서 오신 조익현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특별히 그 사역하시게 되고 지금 현재 사역을 볼고그라드에서 하고 계시는데 사역하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이 착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는데 월남 전쟁 갔다 온 다음에 막내 영삼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가 그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 아이가 때문에 가정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시작했고 또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77년에 독일을 건너갔고 이제 광부로 가서 이제 생활하게 됐죠. 그런데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찾았지만 병명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은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제가 머릿속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다 성령을 받게 되었죠. 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그때 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른 일을 할 이유가 없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했고요. 네네. 그 후에 또 그렇게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또 가정에 내려오니까 아이들 대학 다니고 또 영삼이 같은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더니 1년 후인가 1년 몇 개월 후에 네. 눈이 안 보이게 됐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때서 비로소 이제 아내에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던 사실을 얘기하고 함께 네. 정말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 눈이 다시 보이고 건강해지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했을 때 네.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주셔서 네, 네, 네. 그 후에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네.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방향 하나 바꾸지 않고 계속 주님 닮으려고 애를 쓴 결과 예. 이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많은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누다 볼 때 44세에 눈이 모셔서 그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 12월 30일 날 주님께 서원하던 그 종의 그 목회자의 길로 가기로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눈이 띄어지게 되셨는데요. 그 현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2남 1녀입니다. 첫째가 이제 아들이고 네네. 둘째가 딸이고 네네. 셋째가 아들인데 네네. 그 아이가 이제 40살인데 아직 정신연령이 2살밖에 안 되는 영삼입니다. 네. 우리 그 셋째 그 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성령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 선교에 발을 딛게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사모님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사모님과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처음 한 1991년도 네. 그때 선교사로 파송 당했을 때부터 그때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91년도 10월에 제가 그 모스크바에 트레스티아스 모스크바 일기 섬기러 왔다가. 네. 그때 이제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저 사할린 가서 선교를 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렇게 제안을 받아가지고 일주일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 날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팀들은 선교 여행을 떠냈는데 저는 바로 돌아와서 독일에 와서 일주일 만에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이렇게 러시아로 첫발을 선교의 첫발을 짓게 되었죠. 네, 제가 설명을 돕자면 77년도에 독일의 네. 광부로 가셔서 생활하시다가 1991년도 10월에 러시아 홈스크 사할린 홈스크로 선교사로 가시게 되셨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 뒤의 일정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거 홈스크에서는 이제 교회 개척도 교회 개척이었지만은 독일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이것을 생각하고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네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속속 깊이 주님을 진짜로 영접하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 생각하기를 어린 학생들서부터 복음을 전하면 이게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주정부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네네. 찾아가서 좀 과감한 무례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 나라가 망한 거는 하나님이 계신데 안 계시다라고 했기 때문이지 네.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가 부자 노릇 못하는 거 그것 때문에 벌받는 건데 하나님 독일에서는 이렇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배운 학생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실험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더니 네네. 허락을 받아서 네. 6개월 기간을 줬는데 6개월 동안에 주님의 사랑만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두 번 예. 선생님들에게 한 번 가르친 결과 6개월 후에 그 아주 이 심사 그 검사하러 온 다섯 분에게 네네. 감동을 주고 이제 사립학교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시면은 그 실제 그 러시아 홈스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 볼고그라드로 옮기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볼고그라드로는 어떻게 언제 옮기시게 되었습니까? 예, 사할린 홈스크는 이렇게 언덕이라서 너무 험준하고 또 이제 독일 생활을 하던 우리 아들이 그 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이제 거기에 적응을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일 우리 사모하고 24시간 붙어서 집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 사모도 신경이 망가지고 더 있을 수가 없어서 편한 데로 좀 보내달라고 예.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저를 파송한 교회 모토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허락을 받아서 94년 1월 달에 네. 이렇게 이제 볼그라드로 오게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1월서부터 8월까지는 모스크바에서 94년 은혜 선교 그레이스 미션 이제 그 페스티벌을 이제 준비하느라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94년 9월에 네.부터 이제 볼고그라드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네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94년 이후에 남북한 합해서 1.5배 되는 그 땅 지역에 49개의 러시아인 교회 개척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2001년도에 어떠한 마음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이 고려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시게 되었다는데 그 과정을 한번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러시아인을 상대로 해서 모스크바의 신학교 보내서 졸업 맡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역자들을 다 모아서 이제 세미나를 일일 세미나 하는데 99년쯤까지는 이 사람들이 잘 듣더니 네네. 2000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잘 듣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통역을 통해서 하는 거를 예. 이게 원인이었고 두 번째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또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책들,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책들이 다 러시아 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그분들이 하고 다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내가 내 앞에서 이 사람 네들을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거를 가로막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10년 동안 됐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다 허락까지 받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려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너만 독일에 가서 편안히 쉬려 하느냐 네네. 그런 이래 감동을 주시는데 계속 기도해도 그 후로는 계속 그래서 살펴보니까 94년도에 5천 명이던 고려인이 2000년도에 3만 5천 명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내가 떠나보면 이 고려인들은 러시아 교회에 절대 안 가는 게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눌림의 감정 때문에 안 가죠. 예. 또 이제 그 고려인만 모이던 한 50명 되는 교회를 러시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맡겼었는데 3, 4년 동안에 그 2001년에 돌아보니까 고려인들은 다 나가버리고 네. 러시아 사람들만 채워져 있던 모습을 보고 예. 제가 떠나면 고려인 3만 5천 명에 대한 영혼에 대한 책임을 네. 내가 내게 물으치지 않겠느냐 이래서 네. 다시 고려인을 위해 재헌신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청을 드렸더니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예. 다시 이제 그 후에 오늘날까지는 고려인들만을 중점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 볼고그라드라는 도시가 우리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러시아에서 그 스탈린 그라드라는 도시가 스탈린의 그 이미지를 빼기 위해서 이름을 볼고그라드라고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그 볼고그라드의 날씨 기후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은데 날씨 기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볼고그라드 하면은 이제 옛날 스탈린그라드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아는데요. 거기 기후는 겨울에는 엄청 춥고요. 여름에는 엄청 덥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 여름에 섭씨 네. 49도까지 올라갔고요. 예. 또 지난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네. 했으니까 기온의 편차가 89도예요. 예,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아마 기온의 편차가 가장 심한 지역이 예. 볼고그라드 아닌가. 예.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안 오고 예. 건기와 우기로 돼 있어서 예, 예. 이제 늦가을 초 늦가을서부터 이른 봄 예. 비와 눈이 오죠. 그러니까 예. 그때가 우기고 예. 이제 여름에는 건기해서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아, 그래서 뭐 LA 기후, 여름철에는 LA 기후나 비슷합니다. 네, 아니, 네. 날씨가 비슷하고 예, 예. 온도는 여기보다 훨씬 높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또 이 사역을 하시면서의 그 중심되는 말씀을 붙잡고 가실 텐데 그 성경 말씀의 중심 구절이 혹시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는 그 시간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선교지를 떠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비전을 받은 건 2003년이었어요. 네. 그 말씀 때문에 가긴 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개인적으로 받고 교회에게 전한 것은 2003년부터였어요. 네. 그래서 그게 비전이라고 받게 되니까 목표가 세워지게 됐고 목표를 이기기 위한 전략도 세워져서 네네. 지금은 이렇게 그 발걸음을 대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네네. 지금 예전보다 더 열심히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2012년 현재까지 고려인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듣자 보니까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한창 활동하실 때는 1년에 약 15만 킬로 정도 이동하시면서
그 멀리 거리는 400km까지 떨어져 있는 곳에다가도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 복음 사역을 통한 그 러시아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특별히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하고 있다는 그 청소년 농군 학교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 예, 저는 이제 불가라도 이제 살린에서도 그렇고 불가라도 그렇고 이제 선교의 첫 중점을 청년들에게 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도 청년들이 50% 정도 되죠. 네. 이제 그 지금 기독 청소년 농군 학교를 생각했던 거는 사할린에서는 일반 성경을 가리키는 기독교 학교를 세웠지만 네. 이 볼가라드에 오니까 고려인들이 많았고 2001년도 특별히 고려인들만을 위한 이제 사역을 하기로 하면서 네네. 고려인들이 농사를 짓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짓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이 들은 사람들은 공산주의 의식이 박혀 있어가지고선 그 의식 속에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네. 해서 기독 청년들, 예. 기독 청년들에게 농사를 짓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네네. 그런데 한 번 시도했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네. 5년 전에 이제 자연농업을 접하면서 실제로 자연농업을 제가 배우면서 아 뭐 다른 일반적인 농사 방법은 러시아도 다 있으니까 네네. 이거면은 가르쳐서 그 고려인들이 일어나서 러시아에 덕을 끼치고 러시아에 새로운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네. 3년 전서부터 네. 이제 자연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 청소년 농군 학교 이제 정식으로 인가는 받지 않았지만 네네. 사설로 예. 교회 안에 예. 이렇게 이제 2009년 11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11월이면 예. 이제 1기 졸업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기 그러면 졸업이 한 몇 명 졸업하시겠어요? 원래 처음에 2009년도에는 11명이 이렇게 이제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가정을 가진 사람 또 군대 가는 사람 이래가지고 네. 떨어져 나가고 이제 14명이 예. 끝까지 평생을 자연농업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이제 좀 훈련이 좀 강하죠. 네. 그래 놓으니까 또 이제 배우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습하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머리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하기로 원하는데 움직여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 싫어해서 떠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명이고 작년에 다섯 명이 왔다가 두 명이 있어서 여섯 명. 아 예. 집사님 두 분이 헌신해서 여덟 명이 이제 함께.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농군 학교를 하시게 된 특별한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고 또 볼고그라드의 고려인의 그 생업인 그 농업을 통해서 어떻게 그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 기독 청소년 농군 학교를 통해서 자연농업을 보급시키려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네. 하나는 우리 고려인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네네. 그 고려인을 통해서 이제 먼저 그 고려인일지라도 의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않고는 네네. 자연농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농업으로 생활을 좀 이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고려인들을 통해서 농업 정책을 러시아 농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일과 예. 또 하나는 이제 미전도 종족이나 선교를 하다 보니까는 영역과 물권 영권이 있어야 네. 영권 물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참 다 예. 이제 선교를 선교사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네네. 자립 선교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 예를 들어서 한 이제 비닐하우스 이제 자연농업 돈사 축사 네네. 이제 한 1,000평방미터만 있으면 네네.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한 2,000달러씩 월 수입이 되면서 예. 선교를 할 수 있는데 네네. 이 자연농업
어그로 키우는 이제 돼지나 닭은 하루에 한 번밖에 사료를 안 줘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에 이제 선교하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고려인들이 특별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없고 특별히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그 농업이어서 그 농업을 통한 그 선교 전략을 자연 농법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연 농법에 실제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또 이러한 과정을 하게 된 교육을 또 받은 배경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현재까지 어떤 상황으로 진행해 오시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아마 자연농업하면 러시아에서 시작해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앞서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권위자인 조한규 장로님 네네. 55년을 연구했답니다. 네. 제일 먼저 그분을 만난 건 책으로 만났어요. 예. 5년 전에 책으로 만나서 아 읽어보고 이거가 바로 기독청산의 농군 학교 세울 때에 자연농업을 내세워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척추 수술을 하러 한국 갔을 때 네네. 시간이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학교와 자연농업을 선교 전략으로 하기를 원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그 다음에 볼가르데 오셔서 강의를 하셨고 아, 예, 예. 그분이 또 병이 나서 해마다 한 번씩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오시고 이제 사위가 네. 두 번 오셨고 아. 이제 실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네. 모르는 게 자꾸 생겨서 예. 한국으로 가서 제가 2년째인가 3년째 네네.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8번 정도 제가 자연농업 교육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은 이론 쪽으로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 됐고 실질적인 경험도 3년 동안. 네. 우리는 이미 자재를 2년 동안 40헥타르의 땅을 고칠 수 있는 만큼의 자재를 확보해 놨어요. 네, 네. 그러시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자연 농법을 배우시고 또 농군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우리 헌신하신 집사님들 여덟 분과 함께 실제 그 자연 농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떠한 것들을 실제 하고 계십니까? 이제 2년 동안은 준비 과정이었고 올해 이제 그 했는데 뭐 이제 토마토 작물 중에 토마토 오이를 많이 했고 피만도 이제 작년에 해봤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그 물에 있었습니다. 아. 물을 거기는 비가 안 오니까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네, 그렇죠. 뭐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이 생명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게 되죠. 다섯 개의 우물을 팠는데 네 개는 예. 작물이나 동물에 사용할 수 없는 우물이었고 한 개만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을 받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올 같은 경우에는 토마토하고 토마토를 네 동이니까 한 2천 평방미터 네. 했는데 우리 토마토를 잡숴보신 분들은 비료 농약 제시도 안 쳤지만 네. 다른 토마토를 먹을 수 없는 정도로 이제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아. 이거 돼지는 작년 그 추위에 될까 싶어가지고 12월 달에 했는데 네네. 영하 40도에도 예. 이렇게 벽이 천 하나인데도 우리 발효사를 먹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봤고요. 네네. 그 구제역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통제 지역이 되기 직전에 수의사가 알려져서 다 잡아서 팔았는데 네네. 그 고기를 저도 먹어봤고 다른 사람도 먹어봤는데 네네. 이게 다른 고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맛이고 네네. 우수하더라고 그러고 닭도 지금 이제 육계 2만 마리를 했는데 네네. 그 닭도 다른 닭고기하고 맛이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세 번씩 사료를 발효를 시켜 먹입니다. 우리가. 아 그렇군요. 네. 세 번씩 그 사료를 발효시켜서 먹였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다른 일반 그 양계 양돈 그 네.
질이 완전히 다르고 맛이 탁월하다고 그러십니다. 네. 특별히 그 기름기가 거의 없는 그 우리 선교사님 생산하시는 양계 양돈인 것 같은데 그 양돈 양계 특별히 어떻게 그 기름기 콜레스테롤이 없는 비결이 어떤 사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네 그러니까 미생물 배양할 때 3번과 4번 배양할 때 이제 두 번 배양하죠. 그런데 이제 사료에는 네. 사료를 배양할 때 할 때는 4번 토착 미생물 4번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료와 혼합해서 마지막 배양을 시키는데 미생물이 절대적인 그 이제 역할을 하는 걸로 네.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그 외에 이제 그 뭐 미생물이 배야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뭐 천연옥즙이나 한방영양제 또 이제 뭐 수용성 인상 칼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미식초 유산균 이런 것들을 넣는데 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발효가 된 사료를 먹을 때 이제 그 콜레스테롤 같은 게 적고 기름기 닭의 기름기가 없고 네네. 우리 몸에 가장 네. 적합한 이런 고기가 생산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소련도 말씀을 듣자 보니까 그 지금도 현재 고기를 수입하는 네. 국가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팔로나 그 그걸 소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볼고그라드는 있는지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 전에 제가 갔을 때는 곡식도 고기도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한 3년 전서부터 곡식은 수출하는 나라로 됐고 고기는 아직도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제 고기 값은 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한국보다 더 비싸고요. 네네. 사료 값은 이제 아주 싸고. 아. 또 더군다나 자연 농업을 할 경우에는 20, 30% 더 이제 일반 사육하는 것보다 사료값이 덜 들기 때문에 네네.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뭐 가축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그 수입성 비즈니스로 네. 볼 때 아주 네. 좋은 비즈니스가 된다 그러는데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시기가 언제까지 그럴 것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네. 하면은 지금 해야죠. 그래서 아. 저희는 올해부터 한 3, 4년 내에 완전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사육해서 판매까지의 과정을 보니까는 사육해서 이제 사육하는 그 과정에보다 사육해서 판매하는 과정 요 때 예. 그 닭고기 값이 반반이에요. 오. 예, 그러니까 도살해서 판매할 경우 네네. 상당한 이익을 보는데 아, 네. 뭐 이제 한국이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도살은 개인이 못 하는데 네네. 러시아는 이제 그 회사 이름으로 할 수가 있는 그게 돼가지고 네네. 저희들이 이제 그 조그만 간이 도살장을 만들어 가지고 네네.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받았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로서는 좋은 일이고 네네. 또 이제 고려인들을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걸 장려한다 그럴 때 개인적으로 자기네들이 키워서 뭐 도살을 하는데 맡기면은 네네. 큰 이익이 없죠. 네네. 그럼 우리가 저렴하게 잡아줘서 판매까지 해줘서 네네. 이렇게 양심적으로 좀 그분들이 이익이 많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면 아. 이제 생활이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죠. 예, 놀라운 일이네요. 양계 독축장의 허가를 받으셔서 실제적으로 수익 구조를 더 높여서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참으로 우리 선교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방송을 듣거나 또 전 세계 우리 선교사님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많은 아이디어나 또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볼고그라드의 조익현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그래도 선교사님 지금 그 선교 이러한 그 전략으로서 자연 농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 지역에서 특별히 필요로 하는
어떠한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이걸 시작할 때 진짜 그 러시아 교회가 아랍권 선교를 맡아 하는 그 이제 미전도 종족, 특별히 아랍권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러시아 교회가 맡게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한다는 이런 큰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0헥타르의 땅에다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물과 전기가 필수적인데 그렇죠. 물은 우물을 파서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하나밖에 못 써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네네. 전기는 가스로 이제 3개월 전에 네네. 이렇게 끌어서 들판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물을 파도 다섯 개 파는데 한 개밖에 쓸 물이 안 나오고 네네.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볼가강에 바로 이제 900m 있는 저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파이프로 끌어올리면 100헥타르의 땅이 옥토가 되는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시급한 거는 지금부터 올해 해야 할 일은 내년에 해야 할 일은 이제 물을 그 볼가강 물을 우리 현재 소유하고 있는 땅까지 끌어들이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선교 현장에서 볼가강까지 약 9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거리에 그 볼가강의 물을 이 100헥타르의 땅에다가 끌어오면 실제적으로 어떤 많은 자연농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급한 게 그 물을 끌어오는 게 참 어렵다. 그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은 그 러시아 내에 있는 종교국과 상당히 그 친분 관계, 그 관계가 아주 좋아서 여러 가지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 특별히 종교국과 관청과의 관계가 좋은 무슨 비결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비선교국에 가면은 종교 책임자들을 되게 이렇게 그 감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접촉을 꺼리는 그게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가가지고 인사차 갔더니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뭐 하러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게 얘기를 하길래 1995년 청소년 드레스지아서 일기할 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당신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라면 우리를 알아야 하는데 네네.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드레스지아서라는 행사를 하니까 당신이 신이 많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중에 두 사람을 캔디데이로 보내라 이랬더니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2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한 2년 없어지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종교 담당관 밑에 와서 일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교 담당관을 해마다 드레스디아스 할 때 졸업식에 초대를 해요. 졸업식 끝나고 간증 시간이 있는데 간증 시간에 은혜 받으니까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이런 사람이 됐고 거기다가 여기 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까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이 선교단체는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한 4, 5회를 그분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활동하는 모든 일을 돕는 편에 저하고는 친구 같은 이런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국가에서 땅을 이렇게 교회지라고 무상으로 얻었고 또 이제 땅세도 안 내고 건물이었는데 건물세도 종교 관계의 건물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이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먼저 그 종교 담당관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고 후임자로 또 이제 드레스티아스 일기 맡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협조적이고 또 이제 자연농업을 할 때도 우리는
생산품을 네. 재단에 먼저 올리고 나서 그 인근에 있는 노인 저기 두개면의 노인들 네네. 80세 네. 이상 되는 노인들에게 예. 뭐 토마토 같으면 토마토가 생산되면 1kg씩 다 봉지해서 성도들이 가서 예. 특별히 성도들 중에서 청년들을 시켜가지고 아. 가서 이렇게 왜냐하면 청년들을 시키면 청년들이 어른 공경하는 마음 네. 또 어른들은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네. 그렇게 이제 했고요. 네네. 닭도 이렇게 한 마리씩 다 갖다 돌렸어요. 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과 네네. 지역사회에 아. 우리를 받아들이는 네네. 이런 크게 됐죠. 그래서 아, 예, 예. 저희가 하는 일을 다들 돕고 이제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토마토나 또 닭을 통해서 노인을 봉양하고 그 노인들이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또 종교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책임자가 TD를 받고 그 TD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그 현장을 계속 목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협력자, 친구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하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능력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선교사님이 비전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에 열방을 제자 삼는다는 그 비전을 구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네네. 볼강과 돈강에 예. 성령의 불, 사랑의 불, 부흥의 불이 불붙어서 네네. 먼저 청년들 예. 의식을 예. 변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서 예. 러시아에 있는 150 민족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게 하는 일. 예. 네, 그때쯤은 아마 러시아가 예. 그 교회로 인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 하는데 미국처럼 예. 앞장서는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또 이제 카프카스 지역에 170 소수 종족이 살고 있는데 네네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네. 카프카스를 넘으면 네네. 아르메니아, 아들바잔, 그루지아 세 개 러시아의 언어권이 나라가 있어요. 네네. 자,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세 언어권의 나라에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로 자기 나라 말처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네네. 그들을 헌신시키면 아랍권에 이란, 이락, 터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카타르, 또 아랍에미리트 네. 12개 무슬림권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독일에서 헌신되니까 러시아에 갔던 것처럼 그들을 헌신시키면 되는데 네네. 그 헌신시키는 방법으로 이제 전략으로 트레스티아스를 네. 택해가지고 네. 7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아르미니아 가서 트레스티아스를 하게 해주세요. 네. 왜 아르미니아를 택했냐면 아르미니아는 이미 1700년에 기독교 국가로 네. 모슬렘권에서 버텨 나온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티게 한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네. 마지막 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이 헌신되도록 하는 것은 율법에 묶여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면 헌신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서 작년도에 네. 아르메니아에서 트레스티아스를 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이제 한 장소가 아라라시 방주교회 에서 아. 이제 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네. 뭐 46명이 이제 베스카도르가 됐는데 그 중에서 두 명이 시리아에 가서 단기 선교사로 갔다 왔어요. 예. 또 이제 올해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가 있는 이란, 시리아, 요르단, 터키, 그루지아 네. 여기에 그 아르메니아 후손으로 숨어서 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 두 분씩을 초대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그 트레스티아스를 확장시켜서 아르메니아는 다른 교회에 맡기고 그루지아에 가서 올인하고 그루지아 맡기면 그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또 러시아의 그 페스카도르들이 합력해서 이제 이란을 이런 식으로 목표로 해서 이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밀어내기식의 선교 전략을 택해서 선교를 한다면 그냥 문화도 언어도 안 통하는 데서 탁 떨어져서 준비하는 데 10여 년씩 걸리는 것보다 네네. 마지막 때 가장 좋은 선교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일을 러시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방향 제시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시면은 이 비전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전략이 세 가지 전략이 어떠했던 이제 알파 G12 이제 자연 농업 이게 세 가지 전략을 우리가 이제 하는데 네네. 알파와 G12는 뭐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자연 농업을 이제 그 전략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영혼 육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한 만큼 사는 동안에는 육도 중요하거든요. 무시할 네. 수 없는데 네. 뭐 아무리 영혼이 강건하더라도 육신이 질병에 걸려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육이 건강하려면 먹거리인데 네, 네. 자, 이 세계가 식량의 문제가 심각한 게 없어서 문제 또 분배가 안 돼서 문제 네. 또 못 먹을 걸 생산하니까 네, 문제인데 네, 네. 자연농업을 하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예, 예. 그 먹거리 문제를 해결을 어느 나라이든지 해가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사랑을 사랑 관계를 맺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예. 부탁드리지 않고 예. 참 효과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네, 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예. 미전도 종족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미 많이 와서 네.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저가 원하는 거는 와서 2, 3일 와서 이렇게 보고 가는 거는 그건 아무 효과가 없는 거고 네.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선교 전략으로 사용하려면 최소한도 1년은 같이 어렵게 네.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과 같이 먹고 자고 배우면 네네. 또 영성훈련을 받으면 네. 그때는 어디 가서든지 네. 자립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앞으로 이 선교 전략이 굉장한 효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식량 자원의 문제가 특별히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전략으로 알파와 또 G12와 이 자연 농법을 통해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주어서 자립 선교를 구체적으로 복음의 서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동감을 하며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우리 조익현 선교사님은 이 자연 농법을 통해서 그 러시아의 그 농업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비전도 갖고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또 이 방송에 도전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볼고그라드 우리 조익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러한 비전과 전략과 또한 방향 제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협력하시면 이 복음의 서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가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조익현 선교사님처럼 기도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말씀 해주시고 또 도전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얼굴을 못 대도 얼굴을 서로 맛보지 못해도 이렇게 육성으로나 서로 교제하게 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모든 믿는 사람과 교회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요. 자,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 왔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영혼 구원을 반드시 하시리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런 전략과 비전 다 중요하지만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해야 된다. 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회가 갈라지고 뭐 믿는 사람끼리 갈라지고 그러면 폭발적인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정말 폭발적인 영혼 구원이 있으려면 우주 안에 하나 된 한 교회. 네네. 지체끼리 싸우지 않고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우리 한 지체라는 의식 속에서 정말 비전과 목표 전략에서 하나 되어서 네네. 폭발적인 역사, 영혼권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 연합하는 거에서 생각해봤는데 그럼 말씀대로 가장 낮아서 섬기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예, 영으로 받고 행동으로 옮기면은 네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이 말씀을 듣고 영으로 받은 사람은 연합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기도와 또 이제 성원을 부탁드리는데 저희가 여지껏 이제 자연농업을 해오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헌금으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헌금으로 했다 하면 일하는 학생들이 공짜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자립정신이 없어진다는 거. 네.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해야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데 네. 입으로만 감사하는 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아서 잘 되면 예? 도움 받은 것만큼 갚아주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예, 실제적인 감사다 해서 그와 같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방송을 듣고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네네. 기도로 또 이제 물질적인 투자로 또 실질적으로 와서 훈련을 동참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연락해 주셔서 함께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께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렇게 이제 그 GMI에 그 연락을 하면 제 주소가 다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이렇게 육성으로 뭐 주소를 얘기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 메일을 한번 네네. 얘기를 해드릴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볼가조 그러니까 V-O-L 예. G-A 네네. 그리고 이제 조 C-H-O 예, C-H-O 네네. 그다음에 골뱅이 하고요. 네네. 핫메일입니다. 핫메일이시군요. 네, 핫메일. hotmail.com 예. 네, 이렇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과 연락하기를 원하시면 볼가조@hot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시면 함께 통신하시면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G-Man 라디오 방송국에서 녹화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고 많은 도전과 또 실제 실천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오늘 방송에 함께해 주신 우리 조익현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곽경동 목사입니다. G-Man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